안녕하세요. 2020년도 자료구조 10분 반, 11분 반 기말고사 코딩 테스트 대비 실습 리뷰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4시부터 100분간, 10분은 준비 시간이고, 100분간 시험을 볼 거고요. 형식은 코딩 테스트로 1주차에서 13주차, 즉 중간고사 범위 포함, 그리고 오늘 올라간 힙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기반해서 포함해서 코딩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장소는 본내, 원칙으로는 우리 충남대학교 원칙으로는 오프라인, 대면 평가가 원칙이었지만 조사 결과, 학생들의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너무 좀 걱정된다 라는 설문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가고요.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대면 오프라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같고 시간도 같습니다. 그냥 장소만 다릅니다. 뭐 웹캠 같은 건 준비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실습실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실습실 4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까지 조사를 받은 후에 분배를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카메라, 뭐 컴퓨터, 뭐 학생증 다 준비해 주셔야 하고, 당연하죠. 중간고사랑 똑같습니다. IP 주소도 다할 거니까, 근데 중간고사 똑같이 들어갈 거고, 혹시나 설문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해주세요. 정확히 오늘 6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볼수 있는 기한, 즉 10시까지는 꼭 해주시고. 뭐 IP 볼 거다, 뭐 로그인 볼 거다 하는 것은 중간고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피 유사도 20%만 되어도 밀착 검사하는, 검증하는 거, 네, 중간고사와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의 문제들이 범위 들어가니까 한번 쑥 훑어보죠. 우리가 1초차 때는 표준 입출력, 그냥 코딩 테스트 연습을 했었고, 그렇죠? 완전히 연습이었죠. 입력과 출력, 그리고 심지어 배열도 약간 받아보면서 처리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건 컬렉션 프레임워크,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깨우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솔팅하고, 이네리턴스 해서 상속도 받아보고, 버퍼리더 해서 스탠다드 인풋, 즉 스캐너보다 훨씬 빠른 동작을 해보고, 심지어 인터페이스도 다루면서 추상 인터페이스도 한번 다뤄봤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자료구조로 들어가서 배열, 가장 대표적인 자료구조인 배열을 함께 다뤄봤었고, 그리고 자료구조를 배운다 하면 꼭 이해하고 먼저 배우고 필수적으로 꼭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는 스택과 큐. 그 다음에 배열 수준의 그런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들, 셋을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6주차 문제를 풀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았고요. 중간고사 준비 리뷰, 그리고 중간고사,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봤었던 문제에 대한 리뷰. 총 3주차를 좀 쉬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중간고사 이후 4가지 주제를 좀더 다룹니다. 정확히는 힙까지 다뤄요. 이론까지 하면. 실습이라서 뺀 거예요. 회전하는 배열이라 되어 있는 요거, 이진탐색, 정렬, 해시, 그리고 이진트리, 바이너리 트리. 총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뤘고, 이진탐색이라는 정렬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 정렬되어 있는 자료 구조, 즉 정렬을 어떻게 하냐라는 알고리즘이 접근이 아닌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 에 대한, 즉 자료구조적 접근을 처리했고, 우리가 배웠고, 해시, 그리고 이진트리라는 트리라는 새로운 자료구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힙이라는 새로운 자료 구조를 배웠을 거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 이진 탐색은 본래 배어 정렬이 되어 있는 것에서 뭐 끝과 끝을 이제 나눠가면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서의 핵심은 이렇게 잘려서 즉 부분적으로만 정렬이 되어 있어도 이진 탐색을 할수 있냐?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우선 끝과 끝, 레프트와 라이트가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봤어요. 정렬이 되어 있다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미니멈 인덱스를 최소값을 뽑는 거니까, 요 m인덱스를 레프트로 넣고 그냥 출력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즉,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봐야 해요. 중앙값, 즉, 미드를 보면 좌우가 정렬이 되어 있냐. 미드를 중심으로 좌우가 정렬이 되어 있다면, 미드가, 즉, 내가 지금 선택한 중앙이 미니멈 인덱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그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케이스, 이진 탐색 진행.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한번 정도 깨진 요런 입력은 충분히 이진 탐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이 정렬이 되어 있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만 정렬해서 뒤에 덧붙여 놓은 상태. 뭐, 은근히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원소들을 정렬하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 그런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뭐, 이럴 때 응용할 수 있어요. 간간이 응용되는 거고. 휴식 보장 입국장은 입국장 문제랑 같은데 10명을 심사하면 1명을 심사하는 시간만큼 쉬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이 1명을 심사하는 시간만큼 휴식한다. 요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했을 거고, 즉, 10명 심사하면 딱 2분. 즉, 1명 심사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휴식한다. 그래서 입국 심사에 걸리는 최소 시간이 얼마나 되냐를 검사하는 거였고, 계산하는 거였고, 나머지 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꼭 기억해야 되는 거, 즉,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건이 파트일 거예요. 자, 중앙값, 즉, 우리가 지금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 시간, 즉, 대상 시간에 각각의 심사관들이 몇 명을 산출해내는지, 몇 명을 통과해내는지, 심사하는지 계산하고, 퍼포먼스 계산하고, 10명당 한 번씩 쉬어야 되니까, 10으로 나눠서 몇번 쉬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세요. 특히나, 만약 22분이 걸렸다면, 즉, 요 케이스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딱 17명만 심사를 했어야 된다면, 특정 조건에서는 쉬기 전에 끝나요. 즉, 이 1번, 즉 0번 심사관이 쉬기 전에, 쉬는 걸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심사관이 끝난 요 21분, 요 때가 답이 나와야 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즉, 한번더덜 쉬어도 된다. 왜? 나는 다음 걸안 하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 조건을 찾아내는 게 2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조건, 일부러 물음표에 넣은 이 조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요 X 전후에 대한 엣지 케이스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묶음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해결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2분 탐색으로 즉 쭉 그 입국적 문제처럼 다 커팅하고 2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분 탐색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다 똑같은 크기로 넣고 즉 자른 위치보다 낮은 나무만 냅두고 높은 나무들은 다 잘랐던 위치만 그 위치로 변경하고 그 다음 똑같은 걸 한 번 더 그쵸?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의 코드에서는 위아래가 완전히 똑같아서 중복 코드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2분 탐색 한번 해주고 이렇게 2분 탐색 한번 해주고 그 다음 크기 맞추고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진 탐색을 끝내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차인 정렬 문제가 나와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려웠었다면 아직 컬렉션즈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확실하게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뭐 별거 없습니다. 이 compare to, 이 comparable override 해서 요거 어려웠어요. 요거 comparable override 해서 compare to만 구현해내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세대주로 합쳐야 되니까 맵을 하나 썼어야 해요. 그쵸? 맵을 쓰면 좀 편해요. 맵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맵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H인덱스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결국엔 요 파트, 즉 H인덱스를 계산하는 여기 정렬을 쓸 수 있냐? H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해 즉 논문수로 정렬을 한 후에 아니 정확히 피인용수로 정렬한 후에 이 논문수가 정확히 뭐예요? 이게 배열의 인덱스예요. 그렇죠? 그 인덱스와 밸류를 비교해서 처리를 하는 파트 처리를 할 수 있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게 구했다면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게 H인덱스를 구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편한 방법입니다. 피인용수 즉 사이테이션 이 사이테이션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논문수 즉 인덱스와 비교해서 인덱스의 값과 그 인덱스에 들어간 밸류를 비교하면 H인덱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H인덱스로 이제 컴퓨터에서 최고참 뽑아내는 건 뭐 아까 봤었던 컬렉션 프레임워크 쓰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 그냥 컴퍼레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H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하게 이렇게 저는 해결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했었던 그룹 달리기 이게 왜 정렬 문제냐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 키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입력을 다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야 해요. 무엇으로? 자, 뭘로 정렬해요? 우선 포지션 절대 추월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결승점에는 초기의 순서대로 들어와요. 자, 초기의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언제 들어오는지만 이제 계산하면 돼요. 정렬을 해놓고 다른 걸 계산할 줄 아냐. 즉 정렬된 자료형을 가지고 요번에 주제처럼 정렬된 자료형을 가지고 연산을 할 줄 아냐 를 묻는 문제예요. 정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착 시간이에요. 그쵸? Arrival time이라고 하는 즉 언제 도착하냐 로 우리가 여기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 시간을 연산해가면서 같이 도착하는 그룹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추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쪽 아이가 빨라도 앞쪽 아이를 추월 못하겠죠. 그 이야기는 도착 시간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한 후에 1번, 0번 객체부터 차근차근 도착 시간을 검사해 가면서 연산하고 같이 들어오는 애들, 즉 첫째가 12초에 들어왔으면 그리고 둘째가 뭐 5초에 들어왔어도 첫째와 둘째는 12초에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 추월을 못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의 키는 1번 포지션으로 정렬을 할 수 있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냐, 그리고 2번 그걸 기준으로 언제 도착하느냐를 계산할 수 있냐. 저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얼라이벌 타임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네, 위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즉 차례대로 연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였고요. 해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알아낼 수 있냐, 즉 리니어 프로빙을 하면서 요 끝에 갔을 때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었냐, 그렇죠? 즉 이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리고 포문을 유한하게 돌아야 한다. 왜? 이게 다 꽉 차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뭐 키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문자열 해시도 저는 뭐 좀 난해해서 그렇지, 즉 어떻게 구현했어야 하나 고민이 돼서 그렇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즉 거꾸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로어케이스,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만들어서 해시코드를 합해서 맵에 저장한다. 즉 비밀번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해시코드를 저장해 놓는다. 그 해시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출력한다. 여기서 이제 이 불린이 펄스인데, 지금 기본값이 연산을 해서 만약 뭐 일치하다면 트루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냥 해시를 이렇게 응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핵심은 크게 없고요. 그냥 스트링에 이런 해시코드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는 게 뭐 핵심이라 하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배열 숫자 합, 즉 range sum, 이것도 재밌는 문제였죠. 실습 때, 이론 때는 분명히 두 개를 더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네 개를 더해요. 어떻게? 자, 그러면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완전 탐색으로 두 개를 다 더해서 해시해 놓고, 그쵸? 완전 탐색으로 해시해 놓고, 지금 이론 시간에 풀었던 문제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리메인이 있냐 없냐를 연산하면 되죠.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 우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완전 탐색으로 두 개씩 더한 거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연산 파트.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았으면 충분히 금방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방법이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이 네 개를 어떻게 더하지? 이런 고민이 하기 시작해서 어려웠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었던 이진트리 문제. 레벨 오더는 큐를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넷 검색을 한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실습 문제를 푸는 속도나 이제 코드를 보면.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자, 저는 레벨 오더를 큐로 푸는데 리스트를 하나 더 썼어요. 복잡하게. 왜 그랬냐면, 자, 볼게요.
요걸 위해 이렇게 여기 띄우기 위해서 실제로 코딩 테스트 그곳에선 이걸 띄우지 않아도 뭐 정답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부러 뭐 끝에는 뭐 이런 엣, 뭐 달러 이런 걸 넣어라 라고 할까 하다가 계획 문자를 이런 걸로 표시하라 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출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출력을 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선 그러면 이제 리스트로 하면 이 리스트가 이제 한 줄이 되는 거죠. 리스트 한 줄, 한 줄이 뭐 큐에 들어가면서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이제 BST insert를 할 수 있냐, insertion을 할 수 있냐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BST insertion은 배우지 않아도 이 문제를 냈던 이유는 순회, 즉 루트를 기준으로 순회할 수 있냐 라는 걸 보는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순회해요? 즉 저장될 위치, 즉 포인터를 찾을 건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쵸? 이렇게 while문을 돌면서 ptr을 찾아가는 방법, 내 이 데이터와 내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요런 while문을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코드, 즉 검색을 해서 만약에 풀었다면, 뭐 제가 권장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끝을 냈다면, 그렇게 그런 크게 끝을 낸 코드가 많이 보였어요. 직접 코딩해 보세요. 부디 직접 코딩해서 PTR,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넣어야 하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는 탑뷰. 이게 또 진짜 재밌었던 문제죠. 자, 이건 여러분들 다양한 풀이가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으니까 뭐 자기가 생각했다면, 만약에 통과했다면 크게 그게 다 오답은 아니고요. 제 답을 또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노드에 우선 X 포지션, Y 포지션이라는 거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순회를 하면서, 즉 레벨 오더로 순회를 하면서 왼쪽에 있는 녀석은 X 포지션을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X 포지션을 플러스 1, 그리고 나보다 다 자식들이니까, 왼쪽 오른쪽 다 자식이니까 Y 포지션은 무조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노드를 넣어놨어요. 어디에? Q 이런 거에. 즉, X 노드의 X 포지션과 Y 포지션을 조절해 준 거죠. 이건 그냥 레벨 오더인 거고, Q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달라져요? 뭐가 생겨요? 즉, 이 노드들의 X 좌표, Y 좌표들이 지정이 돼요. 이해되세요? 요쪽, 왼쪽은 마이너스로 가는 쪽이고, 오른쪽은 X 포지션이 플러스로 가는 쪽이고, 아래쪽은 Y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가는 쪽이고, 시작은 0, 0,0.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냐? 재밌는 걸할수 있어요. 즉, compare to, 즉 정렬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렬을 할때 기준이 뭐냐면, X 포지션으로 기준을 해야 하는데, 더불어서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X 포지션이 같으면, 즉, 8, 6, 이렇게 겹치면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내림차순. 위쪽에 있는 녀석이 위로 오게. 자, 이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봐봐. 디버그, 탑뷰. 디버그 모드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좌표계가 나오면서, 자, 여기가 파트예요. 8과 6이 겹쳤죠? 그럼 뭐 먼저 출력해요? 0 먼저. 자, 정렬이 다 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는 거 값을 연산하면서 처리하는 방법.
아까 정렬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출력을 하되 8 출력하고 나서 6은 출력 안할수 있어요. 왜? 여기 이0 파트 X 좌표를 보고 건너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17, 13, 요 파트에서도 10은 출력하고 7과 13은 출력 안할수 있어요. 어떻게? 이미 출력이 되어 있었으니까, 1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수 있었다. 뭐, 다 자기가 푸는 방법이 정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었으면, 직접 다른 방법으로 풀었으면, 그 방법이 답안이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3주차까지 봤었던 이총 12문제를 다 봤고요. 오늘 올라간 힘 문제와 함께 기말고사 범위 포함이 되니까, 중간고사 범위와 함께 기말고사의 이 범위들이 다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되니까 한번 리뷰하시고, 질문은 혹시나 있으시면 저한테, 뭐, TA한테 물어보시면서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고생 많았습니다. 기말고사 때 봬요.